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2021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행정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출제 비중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본서 기준으로 했을 때 7편 내용 중에서 1편 총론에서 4문제 나왔고요. 비교적 많이 출제된 편입니다. 보통 1편에서는 뭐 한 3문제, 2문제도 나오는데 이건 좀 많이 나왔어요. 2편 정책론, 원래 국가직은 정책론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4문제 출제됐고요. 조직론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로 말하면 1권에서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1권에서. 인상정론은 좀 적게 출제되어서 2문제고, 그 다음에 재명정 3문제 면안하게 출제가 되었고, 원래 행정활류론 6편은 뭐 내용이 적어서 1문제 또는 2문제인데 이번에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통제 유형 그거죠. 그리고 지방행정론은 이런 지방행정론도 여러분들 국가직이지만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높겠지만 하여튼 국가직이지만 지방행정론 파트에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제됐고요. 문제를 보셨겠지만 난이도가 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가직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뭐죠?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쉽게. 근데 쉽게 출제됐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위주로. 그렇지?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쉽다고 느끼는 것은 그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쉽다고 느끼는 거죠. 중요한 거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그죠? 열심히 하니까 그게 쉽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난이도 낮다, 쉽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중요한 거 위주로 기본적인 위주로 출제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시장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실패죠. 그랬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거죠. 아시죠? X 비율성은 잘 알 수 없는 요인, 눈에 안 보이는 요인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정부 실패 원인이죠. 정부 실패 원인. 우리 그 자료의 비교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정부 실패 원인 중에 X 비율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X 비율성은 여러분들 잘 알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성을 말한다. 특히 여러분들 특히 잘못된 의식 구조 때문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뭐 그냥 놔두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특히 정부는 경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경쟁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다. 놔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그런 말합니다. 정부 실패 원인이죠. 나머지는 보면 1번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여러분들 외부 경제나 불경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외부 경제 있는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되고 그죠? 외부 불경제 있는 경우 과다 생산의 문제가 됩니다. 과다, 과사, 과소 다 실패죠. 그 다음에 시장의 독점 상태 독점이라서 여러분들 자원 배분 최적화가 안 된다. 그리고 4번 시장 담당한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 여러분들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어서 여러분들 시장 마켓에 잘 공급이 안 된다. 그 실패가 안 되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조직 목표의 기능. 뭐 조직 목표 또는 정책 목표를 할 수도 있는데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도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당연히 조직의 목표는 조직 존재하는 정당성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있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겠죠. 조직은 그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 근거가 된다. 바로 여러분들 조직 목표 기능, 목표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 자료에 보시면 조직 목표의 기능, 여러분들 2번 정당화의 근거, 정당화의 근거.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조직 목표 또는 정책 목표는. 그렇죠. 나머지 보기는 보면 뭐 당연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서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 동기를 유발해준다. 그러겠죠. 같은 목표로 해서 열심히 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니까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목표에 비춰서 성과를 평가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미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서 조직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바로 목표대로, 그 목표가 바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그죠? 상태가 바로 목표죠. 바로 그래서 조직결정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쉽게 정답 고를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문제입니다.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적인 조직들을 협력 관계를 묶어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 형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본부가 있고, 여기서는 핵심 기능만 수행하고, 그죠? 핵심 기능만 수행하고, 핵심이 아닌 것들, 부가적인 기능들을 바깥에 맡기는 거.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생산이나 제조를 A 공장에 맡기고, 그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 B 포장업체에 포장 업무를 맡기고, 포장. 그리고 C 유통회사 유통 업무를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 D 회계 사무 재계 업무를 맡기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러죠? 네트워크 망,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네트워크 조직, 즉 망상 구조.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해설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4번.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 해나가는 것만 모두 고려했습니다. 외부 통제. 자, 외부 통제는 행정부 바깥에서 행정을 통제하는 거죠. 그죠? 행정부 바깥에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 보충 자료 표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뭐 기본적인 표. 왼쪽에. 내부 통제이면서 공식적인 거. 행정부 안에서. 그리고 밑에 비공식적인 거 있습니다. 오른쪽엔 외부 통제이면서 공식적인 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외부 통제이면서 여러분들 밑에 비공식적인 거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문제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자 기억 행안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의 통제 행안부가 정부 안에서 하는 거 뭐 내부 통제겠죠 내부 통제 국회 국정조사 국회가 행정을 통제하는 거 외부 통제죠 외부 통제 그리고 기재부의 각 부처 예산은 검토 및 조정 자 정부 안에서 기재부가 각 부처 뭐 내부 통제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의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소송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사법 통제죠. 사법 통제, 외부 통제. 그렇죠? 외부 통제.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국무총리의 행정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 하는 거니까 내부 통제. 그렇죠? 그리고 비협 환경운동연합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 통제. 외부 통제. 그다음에 시협. 중앙행정기관 장의 당의 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 안에서 스스로 평가하는 거 내부 통제. 그렇죠. 이형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언론 행정부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죠, 여러분들. 외부 통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에서 외부 통제 물어봤으니까, 니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얼, 그 다음에 피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형 이렇게 했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죠?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권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하게 냈는데요. 여러분들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지 주민의 권리 제한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죠? 권리 제한할 수 있는데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지방공기업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3번에 3번 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1,500만 원 아니고 얼마였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금액이 틀렸습니다. 보통 금액으로 잘 안 내는데, 이번에 금액으로 냈습니다. 잠깐 그 보충자료, 법 조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법 조문에. 자,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뭐, 조례로서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1,5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더불어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항에 있는 거. 그 과태료는 해당 자치단체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자치단체 장이 부과 징수한다. 자치단체 장이 부과 징수합니다. 과태료. 나머지는 맞죠? 4번. 자치단체 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치단체 장이 하는 게 기본인데, 원칙인데, 그 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중요하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오류와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적 집단적 유지 때문에 발생하고 평정 결론 공개를 완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관대화는 점수를 좋게 주는 거죠. 매일매일 보는 부하들을 점수 안 좋게 해주면 미안하니까 좋게 주는 겁니다. 좋게 주는 거예요. 그죠? 관대하게. 그 너무 관대하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죠. 정확해야 되지. 그지? 그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를 하면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꾸 따진다. 그 따지는 귀찮아서 뭐 점수 다 좋게 줘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비공개로 하면 자기 성적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따지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관대화 경향이나 집중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비공개로. 아니, 모르면 여러분 와서 따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일본에 보면 일관적 오류는 항상 좋은 점수를 주거나 항상 나쁜 점수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일관적 오류는 평정제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 배분, 그러니까 퍼센트를 나눠서 거지 우수등급 얼마, 그 다음에 최하위등급 얼마, 이렇게 퍼센트 정해놓고 하면은 한 군데 다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일관되게 점수 좋게 주거나 나쁘게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근접효과는 전체 기관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그렇죠. 근접했던 사건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예컨대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잘하다가 12월 달에 잘못하면 좋지 못한 평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접효과는,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중요사건 기록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요사건에, 그죠? 있을 때 기록해서 그걸 참고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4번 연쇄효과는, 연쇄 여러분들, 자, 어느 연구소에 대한 평정 결과 다른 연구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연쇄효과 그랬을 때 연쇄효과는 도표지 평정 척도부 선에 발생하고, 그죠? 그렇죠. 옆에 점수가 보이니까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 평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주니까 요소마다 용지를 달리하는 것이 옆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뭐 해설 자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우리 기본서 이론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뭐 쉽죠? 그죠? 자, 과학적 관련은 대표적인 고전적 이론이죠. 고전적 이론에서는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걸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2번. 자, 최근에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서 동기 발전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뭐 경제적 욕구에 의해서. 그럼 경제적. 그래서 합리적이면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했습니다. 그 박스 안 자료에 있는 것처럼, 박스 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를 기본 전제가 있죠. 뭐 중요합니다.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중요하다 그랬었죠. 문제 관련해서 3번이 있죠. 인간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부여되는 뭐다? 타산적인 존재이다. 계산적이고 여러분들 이기적이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가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했던 거죠. 나머지는 맞죠. 1번. 관리자는 생산성을 통해, 생산 정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일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자도 좋고 기업가도 좋다. 양쪽한테 다 여러분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연구해서 그죠? 여러분들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걸 위해서 4번,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어떤 동작으로 일하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잘 만들 수 있을까 연구했다. 과학적 관리는 핵심적인 내용,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흔히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데요. 여러분들. 자, 과학적 관련해서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어요. 잠깐. 아까 그 박스 자료에 보시면요. 나와 있죠. 자, 1번에 있는 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있다고. 있다고죠. 있다.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D1, 베스트 웨이가 있다고 봤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8번, 여러분들, 8번. 자, 신공공관리와 유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옳은 거. 자, 이거는 뭐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공통점도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비교표가 있죠. 비교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신공공관리는 좁은 의미, 거버넌스 의미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퀄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또 오른쪽 유거버넌스 따로 있는데, 문제 나올 때, 거버넌스와 유거버넌스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신공공관리와 유거버넌스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출제된 거죠. 그런데, 이 표에서 중요한 게, 주의할 게 하나 있었죠. 주의할 거 뭐, 요거 네 번째 칸에 있는 거, 정부 역할은 뭐, 왼쪽도 방향 잡기고, 오른쪽도 방향 잡기입니다. 둘 다 똑같죠? 비교표에 들어가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주의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공통점이라고. NPM도, 거버넌스도, 유거버넌스도 다 여러분들 정부 역할은 뭐 방향 잡기라고 봅니다. 중요하죠? 다른 것들은 차이점이지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죠. 옳은 거. 옳은 거 1번입니다. 유거버넌스가 상징한 정부 역할은 방향 잡기이다. 맞습니다. 그것은 둘 다 그렇습니다. 신공공관리도 그렇고 유거버넌스도 뭐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입니다. 맞습니다. 2번, 신공공관리의 인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다. 틀렸죠, 여러분들. 인신적 기초 여러분들. 자, 표에서 보면 1번에 있죠. 신공공관리나,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고, 유거버넌스는 뭐 공동체주의다. 그죠? 공동체주의. 참여해서 함께하고 뭐 이런 강조하는 거라서 협력해서. 그래서 여기에 공동체에 주는 유거버넌스고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 신공공관리의 인식의 기초로 뭐 신자유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여러분들 이거 적을까? 자, 신공공관리의 인식의 기초로 뭐 신자유주의고 3번에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다. 신뢰는 유거버넌스가 강조하는 거죠. 그죠? 유거버넌스에서. 자, 여러분들.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가치, 관리 가치는 결과다, 결과. 결과는 이제 성과, 여러분들. 결과 또는 성과. 신뢰는 유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거고. 4번에 유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다. 들렸죠. 시장 강조하는 것은 NPM이죠. 신공공관리입니다. 자,
요금에서 관리기구는 여러분들, 뭐다? 연계망이다, 연계망. 연계망. 협력적 네트워크 강조하는 것이 요금으로 쓰였죠. 시장이 아니라 연계망.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어서 옳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뭐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중요하고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 9번, 9번에. 자, 로우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됐습니다. 옳은 것만. 로우는, 여러분 그 표에 있는 것처럼, 해설자료에 표에 있는 것처럼,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여러분들 개인 행위인지 행위 환경 전체인지 그리고 강제력 행사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에 따라서 정책을 네 가지로 나눴죠. 그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정책. 그래서 분규, 재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외웠습니다. 분규, 재구. 그 종류와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차례차례 보면 여러분들 규제정책은 규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그렇죠? 강제력의 특징이다? 맞습니다. 규제에서 강제를 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률을 표현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규제. 이런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그리고 이러면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일단. 틀렸죠? 약간 상대적인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니어넴. 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은 뭐, 분배정책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세금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지원해 준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자, 특히 사회보장, 의료보장정책은 아시죠? 사회보장정책, 뭐라 그래요?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그죠? 여러분들. 약자를 뭐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 재분배정책이죠? 그리고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은 뭔가 자원을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보면 분배 정책이고 또 농민들 약자라고 봤을 때는 재분배 정책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거는 뭐 이중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더라도 특히 끝에 있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정책은 뭐 재분배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재무비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네. 그렇지?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오, 맞습니다.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전시켜주는 게 재분배정책이기 때문에 가진 계급과 못 가진 계급 간의 뭐 갈등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얼 재분배정책 사례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제도 맞습니다. 맞죠? 이거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끝에 있는 이게 틀렸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세금자들 뭔가 지원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다? 분배정책 재분배가 아니라 분배정책.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이나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맞습니다. 아시죠? 정부의 구성에 관한 것, 또 그 조정에 관한 것, 구성정책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죠. 2번. 옳은 거 기억, 디귿, 미음 맞고요. 리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리세를 보면 1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제출은 지출 예상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자 깎을 수만 있죠. 국회는 원칙적으로 깎을 수만 있습니다. 정액할 때 넘어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2번 정부가 예산 편성 시에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그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원래 독립기관에 대해서 예산 감액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서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해서 이런 같은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보충자료 법 조문에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자,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독립기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따로 41조에 감사원 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 여기를 감액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독립성이 중요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정부는 회견의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는 전년 예산에 준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모든 틀려주고, 모든 틀렸습니다. 자, 요거 빼면 맞죠? 그죠? 요거 빼면 맞는데요. 여러분들. 회견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에 준해서 준예산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죠. 그죠? 운영할 수 있는데 모든 예산이 아니죠. 뭐 일정 경비만, 일정한 경비만 할수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보충 자료에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거.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요 개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표 바로 밑에 보면요.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세부적으로 못했을 경우엔 의회 성의 없이 전년에 준해서 뭐 일정 경비를 지출하는 거죠, 그죠? 전부 다가 아니라. 전년에 준해서 일정 경비를. 일정 경비 어떤 거? 바로 밑에 다른 표, 여러분들, 표. 준예산의 제출 용도 1번. 헌법의 범위에서 설치된 기관 및 시설 유지 운영비. 자, 유지비 운영비. 그리고 여러분들 2번. 법률상 제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의무 경비. 그래서 3번. 이미 예산 승인된 사업을 계속 운영 경비. 이런 것들 할수 있습니다. 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소극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그죠? 예산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최소한도 이런 걸 하면서, 그지? 모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든이라 그래서. 그다음. 4번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된다. 결산심사는 여러분들, 자, 정기 국회 열리기 전까지 완료해야 되죠. 바로 그 표에 있는 것처럼 표 이거. 자, 결산 일정에서 마지막 한해 국회는 결산 심의를 올려야 된다. 언제까지?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바로 이렇죠. 알아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었습니다. 모든 틀려서 그지? 그 다음에 11번. 1번. 아주 이것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공무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부패행위를 알았을 때 신고하라는 의무는 여러분들, 자, 부패방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법이 아니고, 그표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 부패행위 보면 신고해라. 그 내용은 여러분들, 밑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라는 법률 여기 있죠. 이거. 공직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하라고. 국가공무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맞죠? 2번, 품위 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자, 12번 여러분들. 자, 12번에 예산 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수 없는 예산 과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죠? 이렇습니다. 예산은 과정 4, 네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편성, 심의, 집행, 결산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 2021년도 놓고 봤을 때, 2021년도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죠.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되고 있는 2021년 예산은 작년에, 2020년도에 편성되고 심의가 된 거죠. 편성되고 심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되고 있는 2021년 예산은 내년에, 2022년도에 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도,
예누가 봤을 때 그 주기는 뭐 3년이다. 전년도에 준비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그 다음 연도에 결산하고 이런 식으로 보죠. 그 구체적 일정이 여러분들 그 표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다 공부했었죠. 결산 일정 그리고 예산 편성 일정.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 몰라도 지금 풀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랬을 때 보면 여러분들 1번 국방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 자, 예산 요구서 작성은 뭐 그 전년도인 2021년에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요것을 작성 제출은 5월 말까지. 아시죠? 5월 말까지. 그 전년도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기재부에 2021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 예산 배정과 재배정, 집행 이런 것들은 뭐, 그 해, 당해 연도 이루어지죠? 2021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3번.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은 뭐, 올해, 2021년도 뭐, 정기국회 때 할 겁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4번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서 작성. 결산입니다. 결산. 결산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죠. 그죠? 다음 연도에 따라서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은 뭐 2022년도에 이루어집니다. 2022년도에 그렇잖아요. 결산이니까.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알 수 있죠? 그 일정 자료를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머리 써서 냈습니다. 사실은. 출제위원이 거지.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13번 여러분들. 자, 국가재정법상 여러분들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에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서 미리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추경 예산안은 편성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인지 이거 여러분들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는 여러분들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사람들이 일으킨 거고 그죠? 사람으로 일한 거고 자연재난은 뭐 자연에서 생긴 건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그리고 경기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3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세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럴 때 여러분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맞는 거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죠, 4번. 4번. 뭐 1번, 2번, 3번 맞잖아요. 1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번 남북관계 변화가 어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3번,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죠. 4번은 경제협력, 해외 원조 특기 이런 거는 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위해서 여러분들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4번 여러분들 14번 공기업에 대해서 뭐 공기업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수업할 때마다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의 자본 부족한 경우에 공기업 설비 정당화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재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민간 부분에서 뭐, 할 만한 기업이 없을 때, 정부가 공기업 같은 만들어 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공기업 설비 정당화된다. 그 독점적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 그 민간업체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정부가 할 수도 있죠. 설립.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형태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자본주의가 철저히 지켜지면 공기업은 있으면 안 되죠. 다 민간기업만 있어야 되지. 근데 공기업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바로 사회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공기업이 있다는 말은. 철저한 자본주의라면 다 민간기업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러한 공기업 중에서 4번 주식회사인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지만 맞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에 적용된다. 틀렸죠. 자,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참고로 공기업 중에서 이런 일반 행정 적용되는 조직이나 인사 원칙에 적용되는 것은 뭐죠? 정부 부처형 공기업. 그죠?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인 공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인 공기업은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거라서.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회사 공기업은 상법이 적용되고 또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독립된 회사라서 법인격도 있고 당사자 능력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알아듭니다. 그 다음에 15번 동기부여 이론, 동기요인으로 인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억하시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또는 공정성 이론이 있죠. 이런 말 했죠. 공평성이나 공정성이 중요한데 어떨 때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 그죠? 공평성이 중요한데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그 불공평성을 없애는 쪽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일반 아담스의 공정성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 틀렸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공정하다고 느끼면 아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행동 변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평성이 중요한데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맥크리랜드의 성취 동기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욕구가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학습되는 거. 그 학습된 욕구 중에서 특히 뭐 성취 욕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취 동기론이라 그러죠. 그다음 보름의 기대론 있죠. 보름의 기대론에서 그 요소 중에서 기대감은. 익스펙턴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다 주관적이죠, 여러분들. 주관적인 기대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 기대감, 기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엘더프 ERG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다시 밑으로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메슬로는 이런 거 인정 안 했는데 엘더프는 그 이론을 수정해서 위로만 가능성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역행 가능성, 후진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엘더프였습니다. ERG 이론에서. 맞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16번에 여러분들. 자, 정책평가 관련해서 실험 결과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을. 즉, 일반화 시킬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닌 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가 변화하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도구 요인이고, 그죠? 도구 요인이고, 측정 수단 요인입니다.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들 이거는 외적이 아니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포함되죠. 해당됩니다. 측정 기준이나 측정도가 바뀌면 그 정책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 잠깐 그 표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칸에 내적 타당도 저해인, 밑에 칸에 외적 타당도 저해인을 그랬을 때 내적 타당 저해인 요인 중에서 측정 도구의 변화, 영어로 instrumentation.
정답 1번이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건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생략할 경우에 대표생략하면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대상으로 얻은 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대표성이 없어서. 바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요. 표에 보면 자 요거 표본의 대표성 보죠. 대표적인 외적 사상도 제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에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바로 호전효과입니다. 다른 말로 호전효과. 외적 타당도 제의 요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4번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을 배정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끝에 있는 크리밍 효과. 이거라 그러죠. 크리밍 효과고요. 그리고 외적 타당 요인 중에 끝에 있는 크리밍 효과. 크리밍 효과. 달콤한 크림만 걷어먹는 것처럼 효과가 크게 나타날 대상을 뭐 실험 집단을 배정해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건 한편으로는 내적 타당도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밍 효과는 거죠. 효과가 크게 나타날 대상만 실험 집단을 배정하면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힘든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구분한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7번에 자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주민소환 여러분들 자 주민들 대표를 뽑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기 끝나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거 투표를 통해서 그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때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청구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된다 들렸죠. 이번에는 좀 숫자에 관한 문제가 몇 개 나왔네. 100분의 10이 아니죠. 15 이상. 그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 보충자료 박스 자료 보시면요.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수 그러면서 광역단체인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뭐 끝에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분들 끝에 100분의 15 이상. 15%. 그리고 의원들은 여러분들. 자, 시도 의원이나, 뭐, 시군구 의원이나, 여러분들, 다 100분의, 여러분들, 20 이상, 20% 이상. 10%, 15%, 그리고 20%. 지금 문제는 뭐, 여러분들, 군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는 어떤가 보면 여러분들 1번 가장 유력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주민들이 소환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아시죠? 그 대상자 중에 2번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외입니다. 그죠?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이 그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지방의원 중에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라 그랬죠. 비례대표 의원들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지를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그리고 3번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뭐 시장 군수도 뭐 잘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런 거라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자, 18번에 신공공 서비스론, 즉 NPS죠. 그죠? NPS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공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현민과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자, 저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 표가 생각나야 되죠. 그죠? 매번 했던 표 이거. 전통적 행정이론과
중간에 신공공 관련적 NPM과 오른쪽 끝에 NPS 그 비교표 여러분들 지금 공익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공익 여러분들 공익에 대해서 전통적 행정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법률로 딱 표현되는 거 그걸 공익으로 봤습니다. 오른쪽 끝에 신공공 서비스로 NPS는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이걸 공익으로 봅니다.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그리고 중간에 NPM에서 뭐 개인 이익 총합적 집합체를 여러분들 공유로 봤습니다. 문제 이게 나와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문제에서 보면 공익은 개인적 이익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 뭐다? NPM이다. NPS가 아니라. NPM이죠.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정부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해야 한다. 자, 정부를 놓고서 방향 잡기 할 건지, 노 잡기 할 건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둘 다 아니고 뭐다? 봉사하는 거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 표에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표에서. 이거 5번에. 자, 정부 역할에서 여러분들, 정부 역할에서 전통적 행정에서는 뭐? 노 잡기를 강조했고, NPM은 방향 잡기를 강조했다. 그리고 NPS는 둘 다 아니고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봉사. 맞죠? 그러니까 봉사. 그 다음에 3번 책임성이란 복잡하다. 단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중요하죠. 그건 한 가지 가치이지만 달성했다고 책임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에서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7번 책임성 확보 방법에서 오른쪽 끝 NPS 뭐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다. 한 가지 기준만 달성한다고 책임 다한 게 아니다. 법, 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성, 시민적 존중 등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책임 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생산성보다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진짜 성과가 높아진다. 중요하죠. 그래서 표에서 보면 다시 자 기대하는 조직 구조도 오른쪽 끝에 뭐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 구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NPS에서 바로 이렇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여러분들 자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옳은 것만 공공사업 경제성 분석은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을 말합니다.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박사는 보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 비용 편익 분석, 그죠? 경제성 분석, 바로 뭐,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억. 할인율이 높을 때는 많이 할인되겠네.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차협사보다 단기간에 끝나는 단기차협사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할인율이 높으면. 그렇죠. 장기차협사분 편익이 많이 할인될 거니까 깎일 거니까. 그다음에 그냥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다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 순현재가치는 약간 함정이 있죠.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 뺀 거다. 뭐 뺀 거 그것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비용과 편익이 바뀌었죠.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지. 이게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편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할인율이 주어졌을 때는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거나 편익 비용 비율을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 순현재 가치나 편익 비용 비율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내부적 수익률을 예상해 보는 거 내부 수익률이죠.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 자료에도 보시면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가려서 한 번에 이거 뭐 할인율을 몰라서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2번 끝에 일종 예상 수익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상 수익률적 기대 수익률. 당연히 그 기대하는 수익률은 커야 되겠죠. 높아야지 뭐 대상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보는 걸음으로 봤을 때 기업 리언 옳고 니언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봉사 또는 공익봉사 동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민간 기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그런 강조하는 겁니다. 뭔가 공익에 봉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다는 거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박스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죠. 공공서비스 동기는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국가와 여러분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공무원들의 이타적인 동기입니다. 이런 거라서 여러분 공직자는 여러분들 민간 부분 종사자 달리 물질적 외적 동기보다 사명감이라든가 이타심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고유한 공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공무원으로. 그래서 이번처럼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다른 직업종을 가진다고 가정하면서 그래서 동기 부여 방식도 달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3번의 페리아프와 와이스는 공공봉사 동기를 뭐 이거 세 가지 여러분들 합리적 자원, 규범적 자원, 그리고 감정 자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유사 문제를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했었습니다. 유사 문제를 여러분들. 그랬을 때 보통 새로운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출제에서는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하지만 이번에 요게 답이었죠. 여러분 세 가지. 자,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 차원 뭔지 한번 보시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공사 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런 입장입니다. 맞죠? 예컨대 구체적으로 이번 정책에 대한 호감, 공격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해설해 보면요.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정책에 대한 호감은 합리적 차원에서 정의한 것이고 공공에 대한 봉사 이런 규범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동정심은 말 그대로 감성적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3번에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총리한다는 주장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4번, 여러분 4번이 틀렸죠. 페리와 와에서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했다. 감성적 차원을 맞는데, 두 가지 틀렸네. 제도적 아니고 뭐 합리적 차원 그리고 규범적 차원 그리고 감성적 차원 세 가지입니다.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보고서 잘 확인하시고요. 특히 국가의 시험에 나왔던 것이 국무원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잘 봐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했는데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열심히 했을 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국가 시험이 끝났고요. 지명시험이랑 공무원 시험이 있으니까 또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설 특강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